2015학년도 약수령 논술, 말 그대로 간략하게 답을 진술하는 논술. 글쎄, 우리가 뭐 약수령 논술의 어떤 그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 전통적으로 쭉 한 해오던 논술 전형이 바로 논술 우수자 전형이죠. 자, 물론 이제 약수령 논술도 논술 전형에 들어가는 것이고, 학교에서 뭐 좀 선발할 때, 그죠? 전형의 종류를 일단 카테고리를 뭐 논술 전형으로 통칭하니까요. 다만, 간략하게 답을 쓰니까 노트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있죠? 내신, 서술형, 국어, 수학. 그리고 이제 자연계는 일부는 이제 뭐, 수학만 보는 저 약수령 논술도 있고, 근데 금년도 말이죠. 국어 논술 또는 수학 논술을 동시에 치르는 신설된 그 대학들이 있죠. 자, 신한대, 을지대, 그 다음에 상명대, 국어, 수학 동시에. 자, 그러니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라고 하니까 약수령 논술 역사가 올해 뭐 4년째입니다.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그렇죠. 그 다음에 한신대가 이제, 그 다음에 삼육대가 작년도, 한신대도 이제 초기부터 해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단은 홍익대 세종이다,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은 이제 어때요? 일단은 수학 논술만, 수리 논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교는 논술 우수자고, 그 다음에 고려대도 어때요? 논술을 갖다가 본교가 올해 7년 만에 부활했죠? 본교 논술 우수자. 물론 인문은 어때요? 인문사회 언어 논술이고, 이제 자연은 수리 논술이죠. 과학 논술이 없습니다만 본교. 자,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에 준해서 보는 어때요? 논술 고사는 이제 세종 캠퍼스죠? 고려대학교. 자, 인문계열은 말이죠. 어때요? 일동의 국어, 사회, 믹싱된 언어 논술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일단은 자연계 수리 논술, 자, 원,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바로 약수령 논술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고려대 세종은 약수령보다는 좀 논술 우수자에 준해서 유사하죠. 고려대 세종의 어때요? 자연계열 2, 저 논술은 약학대학 있잖아요. 자, 하여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논술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공학대학교, 그 다음에 어때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대학교는 이제 어때요? 자, 일종의 한국공학대학 작년도 이제 학교명도 이제 바꿨습니다만, 거기는 자연계 중심이다 보니까 수리 논술만 있습니다만은, 자, 이 OT 영상 강의는 말이죠. 일단은 2015학년도에 약수령 논술의 기저, 그 다음에 약간 어때요? 새로 어때요? 약수령 논술 치르는 건 대학들 면모,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역시 약수령 논술은 가천대가 그래도 아이콘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전형적인 어때요? 패턴,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가천대 어때요? 논술 전형에서 나오죠. 그래서 간략하게 어때요? 답을 쓰는 서답형. 근데 수리 논술은 공통적으로 논술을 주시다든지 약수령이든 과정을 기술하시오. 물론 과정을 기술하기 때문에 어때요? 답이 맞아도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감점을 하고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답은 틀려도 과정이 체계적인 점수를 주는 거죠. 부분 점수를 준다는 점에 약수령 논술에 또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자, 일단은 국어 논술.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나 삼육대 일부 학교만 어때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죠. 고려대 세종.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을지대학교도 자,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천대 기준하면 한 과목당 3등급 이내. 그래서 수능에서. 그 다음에 삼육대도 한 과목 3등급 이내 이랬습니다만은, 대학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어때 DNA는 같다는 걸 좀 상기하시고, 자, 일단 수시 6개를 과연, 그죠? 약수령 논술로 몰빵할 건지, 그거는 이제 6월 평가원시나 9월 평가원시나,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6개 카드는 어때요? 9월부터 이제 원서를 냈잖아요. 그때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그죠? 자, 나는 내신이 약해. 근데 내신의 절대성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죠? 자, 보통 통상적으로 가천대 기준하면 어때요? 논술이 15문항인데, 한 문항당 10점이기 때문에 150점이란 말이죠? 근데 내신은 어때요? 자, 교과목 등급당 점수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는 스카이입시교육 대치동 본원, 그리고 서초방배원 직역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국어지도하는 어때요? 교육원장, 논술원장 노한기, 자, 선생입니다.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저 서울대 국어교육을 졸업하고 있죠. 일단은 가열차게 해서, 오랫동안 저 35년 정도 해서,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자, 내신국어, 수능국어, 그 다음에 어때요? 논술주자, 인문논술, 사회논술, 그 다음에 약수령논술은 당근이죠. 가천대나 을지대 등의 어떤 약수령논술 이전에, 뭐야, 적성고사 국어, 그죠? 책임지고 지금까지 지도해 왔습니다. 작년도 2014학년도에 있죠. 가천대학교 역대급으로 합격자가 저희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어때요? 수학논술을 책임지는 바로 서울대 출신의 바로 이강우 선생님, 그리고 이원조 수학 대표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유린이 기획팀장님 등등. 이런 분들이 어때요? 역대급으로.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대치동 본원에서 직영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서초방배원 두 군데 합쳐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합격자가 좀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섞인 약간 추정도 해봤습니다만은, 글쎄, 그거는 저희가 뭐 단정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나저나 있죠. 저희가 가지고 실력, 노하우, 시스템, 문제뱅크,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이제 인강으로도 아주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원격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장 강의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일단은 5월 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6월 4일 평가원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잖아요. 그죠? 그 저희가 지금도 어때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6월 4일 평가원 이후부터 해서 어때요? 본격적으로 그 전초전으로는 5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본격적인 건 6월 4일 평가원 이후에. 그리고 말이죠, 어때요? 이제 상설교실로 해서 영남고처럼 상설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당연히 EBS 연계성, 당근이죠? 특히 수능 특강 연계성. 저도 직접 국어를 지도합니다만은 국어, 수학. 어찌됐든 확실하게. 자, 일단은 책임지는. 지금까지 어떤 짧은 기간의 연조를 가진 약수형 논술이지만 어떻게 논술 우수자 전형의 어떤 준에서 자, 다만 EBS 연계성이고 텍스트 자체가 EBS 연계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자, 노한기 국어교육원장입니다. 논술원장 서울대 국어교육과 출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BS 강의도 오래 했고요. 어찌됐든 레전드로서 논술, 그 다음에 국어 책임져왔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질 겁니다. 더군다나 돼요. 가천대나 을지대, 그 다음에 수원대 이런 데 간호학과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그죠? 실용적인 학과 무지 많단 말이에요. 자, 가천대학교 등등 또 서경대도 마찬가지고 이나저나 어때 경찰행정학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과가 많죠. 약수능 논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심리학과 그 EBS 연계 변형을 해서 있죠. 수학 논술하고 자 국어 논술. 수학 논술은 우리 이강호 서울대 출신의 바로 자 연구소장님. 그다음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바로 어때요? 이원주 수학 대표님이 책임지시고 자 그다음에 어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희 수학 교육 팀장이 계십니다. 또 연구 파트에서. 나한테 국어는 제가 책임지고 있죠. 저를 비롯한 우리 윤기신 팀장님, 윤기신 소장님, 정재현 선생님 등등.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실력파들이 대추동 최고의 실력파들이 그야말로 대추동 본원과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서초 방배원에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열차게 6월 평가원 지나면 진짜 그야말로 진검승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현장 강의 대추동 본원 서초 방배원에서 서초 방배원은 4호선 총시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자, 음마 사거리 쪽에 대치동 번호는 한치역이나 또는 대치역이죠. 2번 친구 나오면 바로 지금 거리 10분 내에 다 있습니다. 자, 가장 어때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어때요? 자, 약수능 논술. 기타 뭐, 논술을 진짜 전혀 당연히 어때요? 당근이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7호선, 4호선 라인에 연결되는 건 서초 방배원, 총신대역이나 이수역 쪽에 내리면 바로 거기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올해 약수능 논술을 통한, 자, 새로운 가능성, 자,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EBS 연계성, 그죠? 약수능 논술의 미라클이 분명히 작년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24학년도에, 이제 2025학년도에 있죠. 확실한 합격의 미라클을 분명히 이루어드릴 겁니다. 자, 수학의 이강우 서울대 출신 수학의 어때요? 자, 이원준 우리 수학 대표님. 자, 그 다음에, 자, 수학 기획팀의 우리 윤희 팀장님. 그 다음에 있죠. 자, 언어, 국어 사회 동시에 같이 하죠. 자, 우리 장승래 사회소장님. 자, 그 다음에 노한기 논술교육원장. 그 다음에 윤기진 팀장님 등등. 자, 아무튼 그야말로 가장 어떤 약수령다운 또는 논술 우수자다운 논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왔고요. 전동은 저희가 3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희 스카이프 교육이. 자, 이전에 브랜드가 저희가 뭐 높이는도 있고 학원 이름 계층이 있었습니다만은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브랜드력을 가지고 했던 거는 어때요? 한 15년 이상 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캐리어나 저도 이제 메가시대 초기부터 강의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 동료 대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동안 그간의 노하우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시의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맞춤형으로서 대학별로서 시험 직전 같이 자 파이널의 경우는 어때요? 보통 이제 수능 전에 보는 일부 대학들이 있고 그건 뭐 극소수죠. 거의 대부분은 수능 끝나고 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수능 끝나고 파이널 철저한 대학별 과정을 따로 별도로 진행한다는 걸 강조드렸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묘한 게 말이죠. 약수령 논술을 꼼꼼하게 있죠. 학습을 하면 수능에 터잡게 엄청 도움많이 됩니다. 국어는 문법, 독서, 그 다음에 아울러 있죠. 부분적으로 화법, 그 다음에 문법 아주 치밀하게 기획하기 때문에 있죠. 국어나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때요? 선택지를 만드는, 특히 국어는 그래요. 답의 선택지를 만드는 출제자 마인드를 가기 참 좋아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만이 답을 기술할 수가 있거든요. 짧든 길든 간에 서답형, 서술형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정은 체계적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뭐 난 수학이 약하니까 수능이 잘 안 나와서 나는 약수령 할래. 약수령은 어디 합격을 담보합니까? 차근차근 있죠. 의외로 있죠. 일단 국어 수학 약수령 논술 하다 보면 의외로 수능에 터잡기를 강화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파워가 생긴다는 건 이건 부가적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은 그냥 수준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도 소홀히 하면서 그냥 원서만 된다? 그건 원서비만 낭비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개념도 완성하면서 동시에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쨌든 2020 학비학원 측면에서 약수령 논술이 어때요? 수능 기초를 닦는데도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걸 거듭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럼 양수령 논술은 이제 저희가 이 무대를 분류를 해보니까 A점, B점, C점으로 대학별 유형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더라. 어때요? 자, 수학 공통, 국어 공통이죠? 자, 물론 이제 가천들 기준으로 하면 15문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수학과 국어를 동시에 보는 전 대학들. 자, 물론 자연계는 수학 문제가 더 많고, 국어 문제가 좀 적죠? 반도의 인문계는 뭐지? 어때요? 국어 문제가 더 많고, 절대적으로 수학 문제가 좀 적죠? 다만 합쳐가지고 뭐 15문제다, 10문제다. 그죠? 이런 쪽이니까. 자,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어때요? 약수력 논술을 치른 대학이죠? 어찌됐든, 자, 이 대학들. 자,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공통이죠. 다만 문이과가 약간 문제 차이가 있고, 다만 서경대만 이제 문이과가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죠? 문항수가 수학, 국어 약간 차이가 좀 없죠. 36대 한신대, 그때 맥락이 비슷합니다. 자, 금년도 신설된 대학, 을지대, 상명대, 신한대, 그죠? 신한대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굉장히 좋은 과 많습니다. 뭐 경찰행정학과도 그렇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명대, 어때요? 저기 본교, 저기 뭐냐, 세금정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을지대. 을지대는 어때요? 동두천도 있고, 성남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 군데 다. 자, 이런 식인데, 대학별 디테일한 전형이 100%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예고한 것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찌됐든, 어때요? 자, 성명들이 이미 모의문제까지 공지를 했죠? 자, 그런 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있죠?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36대, 한신대. 자, 다만 서경대만 수능 전에 봤죠?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죠? 서경대만 수능 전에, 11월 4일에 봤어요. 수능이 올해 11월 16일이었는데, 나머지 처음부터 수능 이후에 봤죠? 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시기상도, 자, 그런 점 아시고, 자, 차근차근, 어때요? 거듭 얘기입니다만, 약수령 논술 공부를 왜 미리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수능에 어떤 길을 다듬는데,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따 문제 패턴 보면 느낄 거예요. 치밀하게 답을 기획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능이 약한 수험생에게도 오히려 수능 파워를 기르는 도움이 됩치다 보니까, 크게. 자, 거듭,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삼육대, 한신대고, 신설, 논술, 약수령 논술 전형이 신설된 대학이 을지대, 성남, 그 다음에 동두천 캠퍼스, 그 다음에 상명대, 저, 세금정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신한대, 그죠? 저쪽 관대, 저, 어디냐, 저, 가평 가는 쪽에, 포천 가는 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약수령 논술 B가 되겠죠? 자, 이과는 수학을 보고, 저, 문과는 언어를 보는, 그죠? 언어 속에는 사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고려대 세종, 그죠? 이과는 자연 수리 논술 1, 그죠? 자, 약대는 수리논술 2입니다. 많은 그 약수령보다는 논술은 수자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문과는 국어, 사회, 도덕까지 다 들어가죠. 언어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 그죠? 자, 이과는 수학. 그 다음에 어때요? 문과는 사회. 언어, 포괄적으로 언어입니다. 경북대 AAT 있잖아요. 그죠? AAT 1이 있고 2가 있죠? AAT 1의 경우는 어때요? 일반 인문계, 일반 자연계입니다. 여기도 서다평, 서수령, 그죠? 이것도 약수령 논술입니다. 넓게 보면. 그 다음 경북대 AAT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리 논술, 어때요? 저기죠. 일종의 저 치대, 의대, 수의대. 저 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경북대도 일단은 어때요? 문과, 이과 구분이 돼서. 그 다음에 어때요? 수학만 보는 어때요? 이과. 문과는 수학만 안 치됩니다. 약수령 논술. 홍익대 세종. 그죠? 그 다음 한국공학대. 저기 저 안산가는 쪽에 있잖아요. 국립이잖아요. 아주 인기 좋죠. 취업 잘 되고. 한국공학대학교. 옛날에 한국산업기술대였죠. 산기대가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죠? 한국기술교육대 따로 있고요. 기술교육대는 어때요? 일단은 수학, 이과, 언어, 문과. 그 외국어대 글로벌, 어때요? 저 용인에 있는, 그죠? 자, 외대부가 바로 옆에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인데 이제 명칭이 바뀐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만. 근데 약수령이죠? 약수령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 믹싱된 그런 형태인데 포괄적으로 약수령이다라고 전제하면 되겠습니다. 동동여대 어때요? 일단 수리 논술을 보는데 약간 논술 우수자분의 약식 논술에 가깝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저희가 일단 약수령 논술로 새로운 신설 전형이 생기면서 가천대가 이제 첫 단추를 꿰었죠. 그죠? 수원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천대학교 저희가 역대급으로 합격자 배출해보면서 아하,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멘토링하고 튜토링 하니까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말이죠. 수능 최저가 뭐 세지도 않죠.
내신의 어떤 절대성이 좀 그래 높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 건데. 그래서 약수로 놓은 것은 A존, 약수로 놓은 것은 B존, 약수로 놓은 것은 C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주 일단 대학별로 시험 직전까지인데 철저한 대학별 과정입니다. 연중 상설로 일단은 저희가 시발점이 언제부터 5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학교별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6월 4일 평가원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8월, 썸머, 여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9월 또 평가원 있죠? 그러면 점차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수랑 논술로 전형에 지원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기회가 생길 겁니다. 기출 모의 문제나 기출 문제를 유사 논제로 확실하게 첨삭을 하는데 강사진 맞춤형 대면 첨삭이죠. 알바 첨삭이 아닙니다. 저도 직접 첨삭을 합니다. 그죠? 논술의 꽃은 역시 첨삭 시도죠. 출제 의도에 맞게 답을 썼는가? 출제 기준에 맞게. 더군다나 서답형 서술형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그죠? 기술해야 되는 거야. 수학 같은 경우는 과정을 써야 되는 거야. 국어 또는 사회, 언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일정한 조건, 글의 분량도 제어가 되어죠. 특히 이제 언어적인 거, 국어는. 몇 자 이내로 문장으로 쓰시오. 문장으로 쓰면 주어 서술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문장으로 쓰시는데 어때요? 또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또는 어제를 쓰시오. 어제는 띄어쓰기 단위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첫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어때요? 답을 기획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매일 있어요. 매일. 재수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전 블럭, 낮 블럭, 저녁 블럭, 월요일에서 또 일요일까지 풀로 있습니다. 그 한반 정원 지위가 현재는 말이죠. 10명 내외입니다. 어떤 경우는 5명 내외, 그죠? 어떤 경우는 3명 내외로 소수 맞춤으로. 왜? 첨삭주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대는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있죠. 원하는 시간표를 가급적 맞춰 진행해 주기 때문에요. 대치동보는 서초방배원. 대치동보는 아까 위치 말씀드린 서초방배원은 서울성시대 7호에서 이수역 쪽에 있다. 그 약수로 논술의 방향은 국어, 그죠? 독서문학, 화법, 문법 또는 사회. 자, 약수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원투가 메인이죠? 수학원투인데, 경우에 따라 수학상 있죠? 도형의 변환 같은 거 있잖아요? 도형망역편. 수학화 같은 경우, 경우의 수, 이런 경우도 부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미적분하고 기하, 확통, 선택 과목은 빠지죠? 약수령에서는. 자, 근데 약수령 논술 교재가 저희가 어때요? 국어는 샘터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국어 브랜드가 샘터예요. 샘터 국어 논술 시리즈. 수학은 샘터 수학 논술 시리즈. 지가 말이죠. 그 시리즈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EBS를 갖다 변형 연계한 대학별로 기출됐던 문제 또는 모의 문제를 공지하잖아요. 그걸 연계한, 그죠? 유사 문제 쪽으로 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서 어때요? 프레임을 잡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의 미라클, 그죠? 이강우 선생님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논술 어때 최고수로서 어때요? 특히 이제 가천대 특설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보전이 비슷하니까 다만 이제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아까 수학만 보는 데 있죠. 공학 한국공학대 그다음에 있죠. 자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 가천대는 조금 이제 수학의 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만은 자 일단 상설 특강으로서 말이죠. 연중 상설 그죠. 대치동 강설진들이 서초 방배원 대치동 순환강의 한다는 거 맞춤형이죠. 대학별 유형이다. 자, 수학은 이강우 연구소장이 책임입니다. 자, 국어.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권은 노한기 논술원장입니다. 교육원장인데. 마찬가지로 대학별 유형으로서 어때요? 서답형, 서술형. 그죠? 어떤 경우는 어때요? 단어를 찾아 쓰시오. 어떤 경우는 문장을 찾아 쳐다져 끄덕여 쓰시오. 그죠? 디스커버입니다. 피카란 얘기예요. 파헤쳐가지고 분석해서 추론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수령 논술 수능 문제는 안 나와요. 다만 이제요. 논술을 주셔서 이건 추론적인 문제도 의외로 필요하죠. 두 관점을 비교하고, 자, 관점에 어때, 한 입장을 선택을 해서, 자, 이에 동의서 도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이게 논술수사 전형의 인문 계열의 문제의 성격이죠, 참고로. 자, 그렇지만 약술로서 그렇게는 한다. 만약 간략하게 기술한다. 그래서 약술이잖아요. 자, 가천대가 아무래도 이제 어때요? 좀 많이 뽑고, 제일 많이 뽑고, 선호도 제일 높기 때문에 가천대 특설반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자, 대한민국 남바원의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약수로 논술 기획학과 합격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자, 저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지고, 여러분들 말이죠. 자, 금년도 합격의 가능성을 약수로 논술로 분명히, 그래서 약간 수능 기준 하면 좀 중위권에서 조금 어때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를 느끼는 수험생들, 그죠? 사실 능력이 없어 그런 건 아닌데 아쉽잖아요, 그죠? 야, 그 다음에 내신이 너무 째여서 말이죠. 도저히. 학종이라 이런 게 지원하기 쉽지 않고, 그죠? 또는 수능 체제도 녹록지가 않은 우리 수험생들. 희망의 길이, 그죠? 루틴이 바로 여기 있더라 하는 걸 제가 강조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때요? 그야말로 약수령 논술의 어떤 레전드들. 제가 평소에는 물론 수능 당연히 수능하고, 그죠? 논술 주자 전형 다 하죠. 자,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간호대학교 지원한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 간호대학의 정원들이 내년도에 1,000명 늘린다. 그죠? 굉장히 호신호잖아요. 청신호니까. 그런 점에서 어때요? 간호대학 갈 경우에 가천대, 을지대, 수원대 있죠? 자, 이런 데 간호대학 철저하게 저희가 케어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가동합니다. 자, 아무튼 말이죠. 맞춤형으로서 어때요? 대학별. 그래서 아까 이제 가천대학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때요? 15문항이라면 인문계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가천대 기준입니다. 근데 비슷해요. 국어 영어 아까 A존 있잖아요? 근데 자연계는 어때요? 자, 반대로 수학이 9문제. 각 문항당 10점이고 총 150점이고 어때요? 노트 형식의 답안지더라. 고사 시간은 국어, 수학 합쳐서 80분. 그래서 말이죠. 국어는 1학년 국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일단은 1학년 국어. 서술형, 내신형, 그 다음에 서술형, 내신, 그 어떤, 쩐입니다. 문학 독서, 근데 문과의 경우, 좀 화작에 들어가는 경우 주로, 문법 들어가는 경우 주로 어때요? 문과입니다. 일부. 다 그런 게 아니고, 비중이 높진 않지. 한 문학 정도. 근데 수학은 수 원투입니다만은. 그래서 평가 기준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답은 중요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답을 써야 돼. 아까 얘기했죠. 어조를 찾아서, 자, 문장을 찾아, 첫 어조, 끝어를 쓰세요. 그럼 주술 관계 필요한 거야. 그죠? 문장을 찾아서 이런 것도 기준이야. 자, 그다음에 단어 두 개를 또는 세 개를 갖다가 찾아 쓰시오. 이런 겁니다. 피카란 얘기야. 거의 보면 그래요. 그다음 제시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안, 그죠? 이게 바로 평가 기준입니다. 국어에서 아까 이런 추론 문제는 없어요. 추론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수학 원투의 경우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 기호를 쓰고 과정을 박자 쓰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어때요? 한 과목에 물론 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과목에 3등급 이내가 거의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논술 80%, 학생 무교가 20%, 그죠? 어떤 경우는 논술 60%, 어떤 경우는 40%, 내신 40%, 어떤 경우는 논술 90%, 어떤 경우는 내신 10%인 경우도 있죠? 에버리지 어때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 논술이 90 또는 내신이 10. 가천대처럼 어때요? 자, 논술이 80, 내신이 20. 원래 가천대가 첫 해에는 말이죠. 논술, 약술은 첫 해에는 이제, 어때요? 60대 40이었죠? 논술 60에 이제, 내신이 40인데 줄였습니다. 내신을. 내신이 어때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줄인 거죠. 수능 최저는 반드시 어때요? 한 과목에 3등급 충족을 해야 된다. 봐요. 가천대가 제시한 거죠? 자, 일단 등급당, 그죠? 자, 내신의 어떤 간극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등급까지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0.5씩 다운이 되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6등급 지원하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어때요? 내신의 절대성도 떨어진다는 걸 좀 가정을 하고 글쎄 여러분들이 아마 6등급이 넘어가면 좀 지원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어때요? 3, 4등급이 거의 절대적으로 5등급까지도 많이 갑니다. 그죠? 6등도 합격 제법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너무 우미해 주지 말고 어때 약수령 국어 논술 있죠? 수학 논술. 한 문항당 에버리지 10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만 잘, 두 문제만 잘 어때요? 남들보다 앞서도 때려잡아도 합격 가능성 높일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노한기 어때요? 자, 국어 논술. EBS 연계 확실하게 해서 작년까지 어떤 결과를 봤습니다. 지금도 가열차게 기획을 해서 했죠. 새로운 어떤 버전에 예상되는 문제들이죠. 문제뱅크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모의고사가 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기대해 보시고 국어는 샘터 국어 논술.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어때요? 우리 이규강 선생님 중심이 돼서 제시하는데 자, 국어 입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감상문의 일부다. 장문의 경우죠. 자, 일단은 감상문의 일부입니다. 그 내용을 주고 텍스트를 주고 말이죠. 자, 문제 같은 경우 제시문을 작성해 줄 수 있다면 글쓰기 교육이다. 일리가 반영된 문장을 찾아서 첫 어절,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렇습니다. 그죠? 첫 어절, 문장을 찾아서 첫 어절, 끝 어절. 구체적인 작품의 색채를 언급하면서 고글에서 느꼈던 표현적 아름다움을 설명해야겠어. 이 조건에 맞는, 어때요? 글을 쓰려고 하는데, 비유적인 표현, 이게 이제 관건이죠? 비유는 직유, 운용, 의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비유의 개념이 갑자기 안 떠오르면 머리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 공부를 해 가야 돼요. 자, 비유적 공부선 써서 고급어떤 확인지를 표현해야겠어. 이 두 가지 기준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것이 반영된 문장을 재심을 해서 찾아. 비유가 있는 거, 직유, 운유 이런 걸 찾아야겠죠? 쳐다줘, 끄져도 아까 얘기했죠? 문장이니까. 어제는 뭐 띄어쓰기 다닙니다. 보기는 재심을 놓고 기억의 한점 정리한 것이 후기에 일리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봐요. 픽하란 얘기죠? 재심을 해서 찾아 쓰시옵니다. 픽,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채점 기준 국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어.
뭐라고 그랬죠? 문학에서 요구한 조건에 충실한 답안, 재심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안, 이거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이런 성향으로 문제가 나오고 답을 써야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확히. 자, 참고로 입에 수능특강 완성 연계치 워크북이 있습니다. 국어론서 약수령 아주 기가 막힌 워크북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획입니다만은 이걸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어때요? 차근차근 천천히 국어 있죠? 자마드로 있죠? 성을 쌓아가듯이 어때요? 실력이 듭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건 역시 수능 국어 있잖아요. 역량이 엄청나게 늘어요. 자, 문학 독서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문제 대표적인 사례, 그죠? 상명대에서 이미 올해 예고한 건데, 어찌됐든, 보기는 제시문이고, 대화를 분석한 것이다. 자, 그린원식의 개념과 문제점에 해당 문장의 첫 어절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실수해 첫 어절 마지막 어절, 그죠? 첫 어절 마지막 어절. 대회 참여 우크라이나 가면서 그린원식 개념, 문제점, 규제 방향,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어때요? 제시문에서 찾아서 추론하는 게 아니죠? 상명대 올해 모의 문제예요. 새로 신설된 전형에. 가치한 대학 맥락이 똑같죠? 이런 기저가 있는 문제를 엄청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광호 서울대 경영대장은 오늘 수학 연구소장님, 어때요? 수학 같은 경우 봅시다. 구하는 과정은 서술하시오. 자,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은 서술하시오. 과정을 써라, 그 얘기에요. 어? 가치한 대학 대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생각하면서죠? 구하는 값을 서술하시오. 수원입니다.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그러니까, 값의 합수를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과정만, 자,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어때? 답만 쓰라 하는 경우보다 과정을 쓰라는 얘기가 많죠? 따라서 고로 얼마,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 어때? 저희가 교과서 부호제, 단원별 개념 유형 교재,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교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죠. 저희가 일단 개념, 심화, 약수령 논술까지 하다 보니까 저절로 수능 원, 투 있죠? 수학 투. 수학 원과 수학 투 있죠? 베이직 형성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어? 자, 약수라는 것을 있죠. 여러분들은 아무튼, 자, 이게 국어점, 수학점 말씀드렸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약수라는 논술을 통해서 2025학년 합격을 좀 희망한, 또는 합격을 하고자 하는, 그죠? 약간 수능이 좀 아쉬워. 내신이 아쉬워. 이런 수험생들 있죠. 자, 일단 중간고사 이후에 유역사 평가 딱 지나고 나면, 어때요? 어느 정도 없고, 심정적인 어때요? 진로, 전형의 어떤 결심을 하시고, 어때? 기탄 없이 한번 약수령 논술 있죠? 우리 스카이프 여기 대치동 보름과 서초 방배원이죠? 두 곳에서 한번 뭐랄까 선택의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뭔가 좋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드릴 겁니다. 저는 국어를 책임져입니다. 자, 수학 책임져 우리 이원준, 그 다음에 우리 윤인희 팀장님, 그 다음에 이광호 소장님, 아무튼 기라성 같은 이 프로들이 여러분의 약수령 논술을 통한 바로 약수령 논술 전형의 합격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잡아드릴 겁니다. 자,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말이죠. 약수령 논술의 그야말로 자, 메카로서, 합격의 메카로서, 오랜 노하우와, 그죠? 이런 실력과 시스템, 이게 여러분들 합격을 갖다가 진중하게 다져주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거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스카이프 쪽에 노크 회의를 노크를 하십시오. 대학별 전형에 맞춰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책임집니다. 아무튼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는 날이 개강날입니다. 따로 뭐 텀 잡아서 뭐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곳은 조금 선순위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충분하게 어떤 응대해서 역량을 발휘하신 기회를 잡으니까요. 실력은 늘려드립니다. 합격 가능성 높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해봅시다. 자, 화이팅! 2025학년도 합격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서?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화이팅 합시다.